전도환이는요, 지 마누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순자를. 이순자도 엄청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누라를 잘 다스렸어요. 윤석열 이놈은 지 마누라도 못 다스린 팔물출 아닙니까? 맞아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죠. 네! 윤석열 탄핵, 판결문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탄핵한다. 네! 어쩝니까? 이유,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검사 신분으로 선배 검사 양재태구 애첩이며 정 대표에게 피소된 뇌물주 등 피의자인 줄 알면서 동료의 거소에 입주하여 동거 생활하며 동거녀 모녀의 범죄 뒷배질을 하며 얻어진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 호유하다 정대택에게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한 양아치이며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정대택을 정신병자라고 중상모략을 하고 시기를 이용하여 정대택 등 민간인을 사찰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 변론 여지로 사용한 범죄자이며 맞습니까? 예! 부적절한 사건으로 징계당하고 유배된 범죄자를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배신자이고 맞습니까? 예! 혈세인 특활비 및 업무 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처 김건희 모녀는 주가 조작을 하여 23억 원의 이익을 취했음에도 4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국민을 속이고 장모는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년간 복역을 하였음에도 누구에게도 단돈 10원도 피해를 준 일이 없다 가족이 수사당국에 소환된 일이 있으면 후보직을 차퇴해야 된다는 등 하늘도 땅도 삼천초목도 속이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법률을 위배하였으며 윤석열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도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한 책무를 가진 나이고 헌법 제69조는 나는 헌법을 순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음에도 윤석열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시도하지 않고 선제타격, 정밀타격 운운하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등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형성 한반도의 긴장을 조장하며 헌법을 위반하였고 윤석열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대일구육외교와 독도영유권과 동해를 일본에도 주장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영토보전 후 헌법을 위배하였으며 윤석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최상병을 차지로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으며 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행사 참여로 159명의 국민의 희생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 헌법을 위배하였으며 희생자들의 죽음의 증거를 조작하는 법률을 위배하였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누라가 백주 대낮에 의관 남자를 거소로 불러 뇌물을 수수하고 주가 조작으로 입건되었고 장모는 수백억 허위 장부 증명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당좌 수표를 부도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범죄의 뒷배질을 하는 등 법률을 위반해야 했으며 국회에서 의결한 양국관리법 등 수십 건의 법률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능멸하고 불법을 저지른 마누라와 최상병의 희생과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자로 탄핵 사유에 충분하다. 맞습니까?